30일 일본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도쿄에선 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사생활이라며 입을 다무는 바람에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도 관계자는 경로를 밝히지 않은 이들 중에 야간에 남들에게 밝히기 싫은 적절치 못한 곳을 방문했거나 혹은 타인에게 폐를 끼쳐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방문한 음식점에 해가 될까 입을 다물고 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폐를 끼쳐선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애초에 집 밖으로 나와 술자리 혹은 클럽을 즐겨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도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곳이 긴자나 로폰기의 고급 클럽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도쿄도의 한 간부는 이런저런 수단을 써서 몇 번이고 설득하지만 부탁을 기반으로 한 소극적인 조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모든 것이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위해 현 위기와 관련해 위험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었고 도쿄올림픽이 연기된 이후에도 이 인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일본에서는 나몰라라 벚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며 신기하게도 여기에는 아베 총리 부인도 껴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숙하라고 요청한 공원에서 꽃놀이를 한 게 아니라 레스토랑 부지 안의 벚꽃에서 사진 촬영을 한 것이다 라고 급히 해명했지만 SNS에선 이러니 도쿄 젊은이들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일본 트위터에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글들이 적지 않게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트위터에서는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가 큰 인기를 끌며 갈 수만 있다면 이태원에 꼭 가보고 싶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작년 이맘때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과 문화를 떠올리며 서울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는 글들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한국은 일본에서 먼저 입국 제한을 하는 바람에 한국은 일본 단 한 나라만큼은 입국을 막아버렸습니다. 때문에 트위터에서는 가능하다면 가고 싶다라는 글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가능했다면 왔을 것이란 뜻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4월 1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 외국인 전원에게 14일간의 이동 제한을 필수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에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시설에서 하루 10만원의 자가비용을 부담하며 2주간 생활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관광 목적 입국자들에겐 한국 방문을 막아버린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표대로라면 해외에 머물다 돌아온 유학생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한국으로 돌아온 후 준비된 시설이 아니라 가족 혹은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스스로 외출을 제한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론에서는 좀 더 확실한 조치를 원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따라서 추후에 부가적인 조치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게 언론들의 추측입니다. 지금까지 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